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 공부를 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세계로 나가서 세계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강의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0세가 되기 전에 마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70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퇴임 후의 활동은 100세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도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들부터를 지금 앞으로 미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미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자라는 시대하고 베이비 부모들이 활동 시기가 있는데 활동 시기부터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이제 제일 맏형이 69까지 됐는데 그 안에 낮으면 57, 8세? 요까지? 60이 안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요때가 지금 최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에 해야 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걸 못 잡아갖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고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이 2013년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이 될 때 2013년도에 대통령이 베이비 부모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제 박근혜가 아마 용띠 그렇게 베이비 부모 최고 맏언니일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이 딱 들었을 때가 2013년도 후춘세대 서막이 오르는 그 연도입니다. 요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의 대통령 된 사람이 50여 개국이 큰 나라들에서 이 대통령이 돼갖고 세계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2013년도부터 프레임이 있었더라면 인류사회는 지금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아주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근데 2013 세계 지도자 모임을 딱 만들었어야 되는 이런 거 아마 주관을 한 개도 못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로서 상을 그때부터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뭘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퍼져버린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때 2013년도부터는 지도자 상이 없어지는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지금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이 지금 홍위 인간들이 지도자 시대가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죠. 안 보여. 이게 문제죠, 지금. 근데 요렇게 좀 해놓고 너무 일로 가면 또 무슨 소리고 자꾸 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이게 그 100세 인생을 살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성장을 하면서 큰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60대 안에 맞춰줘야 된다. 제일 큰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여 년, 20년은,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나오는데 건강이 지금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나올 때는 아주 건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나이 중심을 잡아라는 거죠. 그러면 60 중반이면 딱 좋습니다. 늦어도 70 안 돼서 대통령은 임기가 맞춰져가지고 국제사회 일을 하는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70 넘어가지고 대통령을 임기를 마쳤다. 다 늙은 게 세계로 쫓아다닐 수가 있나. 뭐가 자꾸 주저앉아져야 돼. 그럼 60대 같으면 왕성하죠. 그렇게 해가면서 왕성하게 다니면서 내 공부를 마치고 대통령 수업을 마치고 세계의 대통령의 지도자 역할로 하는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 끝나잖아요.
2013년도부터 그런 모임을 잘했으면 2013년도부터는 진짜로 인류 세상을 만져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었어야 돼. 그런 재단, 그룹, 세계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와 세계 인류를 논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 했으면 기가 찰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2013년도부터 대통령을 하시고 대통령을 손 놓는 길로 이 재단으로 흡수되도록 이렇게 해갖고 세계를 의논하고 연구하는 원로로서 국제기구를 만들어갔으면 세계 대통령을 하고 나시면 전부 다 일로 해운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를 논하는 사회가 되면 유엔보다 파워가 더 세집니다. 10년, 15년만 가면 이건 유엔보다 파워가 더 세져요. 요는 뭔가 큰 뭔가를 지금 봐야 되는데 대통령님 그 나라의 지도자인데 그 나라의 지도자 대표가 이 기구의 대표로 지금 이 기구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연구하는데 이는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렇지.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류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장서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내 공부를 마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과 연결을 하면서 세계 그 지도자들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습. 국민들이 뒷바라지하면서 그런 것들 전부 다 공부를 하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실습 공부하고 있는 데가 대통령 자리예요. 뭘 착각을 지금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의 국무일은 누가 보느냐면 국무총리가 보고 장관들이 보고 나는 수장으로 앉아서 30%만 간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국제를 위해서 우리는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국제적으로 살아가는 앞으로 국제적인 공인이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자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 자리입니다. 임금 시대가 아니에요. 왕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사회 시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호. 대통령은 그 나라의 시호예요. 시호인데 최고 공부를 시키는 시호란 말이죠, 이게. 시호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국제의 이론이 돼서 국제를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분이 되는 CEO들이 나오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거든요. CEO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이런 환경이 틀려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최고 지도자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이가 조금 젊어야 됩니다. 대통령 나이는 젊어야지. 여기서 이게 나이가 많아버리면 이거는 대통령 공부를 못 합니다. 어른 짓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이를 맞추면 젊어서 대통령을 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 중반부터 60 중반까지가 대통령 되면 딱 좋죠. 대통령 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국제적인, 일꾼이 되고,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배출하고 키워내는 것이 그 나라의 자랑이고, 그 나라의 아주 우수한 우리는 국제적인 사람을 키워내서 한 사람이라도 내놓으면 이 나라가 그만큼 우수한 나라가 되고 아주 빛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들 인재가 여기 와서 설치도록 만들라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 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갖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 키워가지고 국제사회 내놓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사람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빛나는 거라. 자랑스러워 해야지.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 공부도 시켜야 하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물어서 다 이게 뽑아서 이제 대통령 공부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죠. 대통령의 상, 뭐든지 인터넷에 가서 다 끌어내서 잘하는 대통령, 못하는 대통령, 뭐 대통령은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끌어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물으세요. 물어갖고 요 상이 나와야 돼. 일단 대통령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지금 대통령이 무엇이며 어떤 자리이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발전해야 되며 국민한테 어떠한 사람인가, 이 지금 대통령이 이 공부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자리만 있는 거지. 시간만 채우고 나오는 거고, 자리는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놔놓고 지금 그냥 있으니까 할 게, 자기가 할 걸 모르니까 딴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나라만 힘들어지는 거죠. 국민만 힘들어지고 시간만 소비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줘서 이 상이 인류에 더 보여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사람은 인류 공인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인류 공인이 될 거 아니면 대통령 자리에 욕심 내지 마라. 이런 거죠. 이해 돼요?